전기분포 예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가 전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N개의 샘플링의 평균인 확률 변수 Y는 아래 전기분포 특성 중 3번 항목과 같이 동일한 평균 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전기분포를 따르는 X 특성상 N의 개수랑 무관하게 항상 전기분포를 따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확률변수 X가 전기분포를 따르지 않은 다른 분포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의가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기분포의 특성 세 번째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있고 이 중에 가령 n이 5라고 가정을 하면 즉 모집단에서 임의로 샘플 5개를 취하고 그 취한 값의 평균을 y1이라고 하고 또 임의로 5개의 평균을 취하고 그 평균을 y2 임의로 5개를 취하고 평균을 다시 y3라고 하면 이런 y1, y2, y3, y4, yn 이 y 변수는 어떤 분포를 가질 것인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전기분포이면 5개를 취하든 2개를 취하든 30개를 취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전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이고 모집단이 전기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n의 개수가 커질수록 이런 샘플링 표본의 평균값은 정규분포로 수렴한다는 것이 중심극한정리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이 30이면 중심극한정리가 성립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0에서 2까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을 때 100만 번에 해당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샘플링을 2개 했을 때, 샘플링을 5개 했을 때의 평균값, 10개, 30개, 50개 했을 때의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을 100만 번 샘플링을 했겠죠. 그 100만 번 샘플링을 했던 Y값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난지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줍니다. n이 2일 때는 삼각형 모양이 되다가 n이 5가 되면 이제 정규분포의 모양을 띠기 시작하고 n10, n30, n50으로 갈수록 즉 n이 커질수록 정규분포의 모습을 띄어가면서 3포는 우리가 역시 예상한 대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승처럼 줄어듦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같이 겹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색 같은 유니폼한 거를 샘플링을 두 개를 했더니 요 스카이 블루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개를 하면 감청색, 10개를 하면 녹색, 그 30개를 하면 연한 살색, 50개를 하면 빨간색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는 N이 30개가 되면 전기분포를 따른다라고 볼수 있고 이러한 수학적인 특성은 많은 우리 뭐정그 공차 분석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측정을 하고 하는 그 기본 숫자에 해당되는 30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